금수저 출신치고 영업을 잘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영업에 성공한 영업의 신들을 보면 대부분 흙수저나 똥수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은 분들이 훨씬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혼자서 성공할 수 없는 거 아십니까? 뭔가 크게 되고 싶다면 멘토가 필요합니다.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 멘토와 롤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영업 사관학교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셨다고요? 장학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단 아무나 받지는 않고요. 전화 면접을 통해서 간절하신 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기업에서 30년간 영업을 하신 영업의 신 황윤수 회장님과 함께 두 명의 멘토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요. 이미 졸업한 선배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영업 사관학교를 어떻게 추천하는지 영상 보실까요? 영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거절을 대처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영업을 하신 분의 황 회장님의 이 노하우인데 그거를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들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돈을 주고 많은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 어떤 강의보다 체계적이고 알찼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 노하우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 제가 하는 사업에도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분 알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전 아직도 허기지거든요. 설득 박사 김효석 박사님과 드릴의 황윤수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허기를 채워주실 겁니다. 전화를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매일같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사람을 만나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만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내고 사람이 마음을 얻는 방법을 배워서 해봤더니 싸우지 않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막 싸우려고 막 이제 막 머릿속에 막 이러고 맴돌고 있는데요. 박사님이 목소리가 들려요. 정말 해보셨으면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이 되면 매일같이 그 동영상을 올려주시는데요.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이 됐고요. 전에 그 박사님이 말씀해주시는 그 부분들을 노트에다가 매일같이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한 번씩 보고 스피치를 하고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엿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전에 뛰어나갔을 때 성공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영업사관학교에서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이루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너 쓰기, 팔굽혀펴기, 독서하기 이세 가지를 매일같이 실천하기로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플래너가 있는데 저는 매일같이 작성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죠. 아침 저녁으로 35회 이상 실천하기 그리고 하기 싫을 때는 한 개만 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한 날이 175회였습니다.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하기인데요. 아,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독서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책을 언제 읽었는지 기억조차 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썼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올렸습니다. 성공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독서만큼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들 저한테는 제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성공을 이루면서 큰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세 아이를 둔 엄마예요. 이런 저도 영업사관학교에서 영업인으로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그 생각을 이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가 루틴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을 독서와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적고
제가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플래너 여기에서 받은 플래너 다이어리를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말 제가 열심히 한 노력의 흔적입니다. 지금 이 졸업하는 시점에 머리에 가장 남는 건 가만히 가고 만나고 이야기하라. 제가 정말 갑자기 막막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들이대라. 이게 너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고 힘이 빠졌을 때 그래 무조건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들이대자.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수확이거든요. 영업사관학교는 거인의 어깨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쇼호스트계의 킹 오브 킹 설득박사 김효석 박사님, 세일즈로 대기업 LG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황윤수 회장님, 이 두 분의 거인을 만나실 기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영업사관학교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분의 어깨에 올라타시면 여러분은 영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영업이 되시는 자동 프로세스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영업사관학교에서는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행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 졸병이었다면 영업사관학교를 통해 멋진 잠교로 임관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단순히 말만 잘하고 스킬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목표관리, 시간관리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할 때 아프지 않게 헤딩할 수 있게 다양한 현장 기술도 알려드리고요. 수료 후에는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지원합니다. 단, 수료했을 경우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전 과정이 무료입니다만은 다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하시고요. 상담받으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후기 중에서 이런 말이 저는 기억에 남네요. 평생 영업의 졸병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관, 사령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영업 사관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